한국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과 LNG 운반선 총 40척의 수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추가 수주 가능성도 큽니다. 한국 조선 업체들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력 덕분에 경쟁국인 중국을 따돌릴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우션은 지난해 말부터 카타르 에너지로부터 LNG 운반선 40척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10월 17척을 5조 2,511억 원에 수주했습니다. 이는 단일 계약 기준 한국 조선업계 사상 최대 수주 금액입니다. 척당 금액은 3,089억 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5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총 4조 5,716억 원으로 삼성중공업의 역대 최대 규모 수주입니다. 선박 한 척의 가격은 3,047억 원입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4일 2조 4,393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8척을 수주했습니다. 척당 가격은 3,049억 원입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2월 29일 중동지역 선사와 체결한 LNG 운반선 12척에 대한 합의각서의 후속 조치인데요. 양측은 나머지 4척에 대한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검토 중입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LNG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추가 수주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카타르 정부는 2027년까지 연간 LNG 생산량을 기존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톤으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된 물량을 전 세계에 실어 나를 LNG선 발주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 에너지는 5년간 100척 이상의 LNG 선박을 발주하는 23조 6천억 원 규모의 카타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조선업계는 1차 발주에서 HD 한국조선해양 17척, 삼성중공업 18척, 한화오션 19척 등 전체 물량 65척 중 54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가 1차 발주 당시 HD 한국조선해양 10개, 대우조선해양 12개, 삼성중공업 16개 등 총 38개의 슬롯 확보를 요구한 만큼 2차 발주를 앞두고 국내 조선사에 40척가량을 맡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고 이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2차 프로젝트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중국을 따돌릴 수 있었던 원동력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LNG 연료를 가열, 불필요한 연료 소모를 줄여 연료비와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는 차세대 LNG 연료 공급 시스템인 하이-E 가스를 개발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엑스랠리 기술력이 남다릅니다. 엑스랠리는 영하 163도의 극저온 화물창에서 자연기화되는 LNG 증발가스를 별도의 냉매 없이 액화시킬 수 있어 운전관리 편의성과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평가입니다. 한화오션도 자체 개발한 LNG 재액화 시스템인 NRS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NRS는 질소를 냉매로 활용해 운항 중에 자연 증발하는 천연가스를 모아 다시 액체로 바꿔 저장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